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면 바리새파가 되느니라 하고 저희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혹시나 저희 아니라도요, 혹시나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도 노력해야 된다, 실천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만 하면 거기 유튜브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에 꼭 그 악플이 같이 있습니다. 행위의 구원을 주장하는 자 바리새파다. 믿으면 끝나는 거다. 왜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느냐. 말씀 잘하셨어요. 또 제가 얘기 드릴게요. 당신이 예정자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행위의 구원, 실천, 내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그 성스러워지는 거다, 거룩해지는 거다 주장하시려면요. 여러분이 예정자라면 성령의 세례 받은 이래 여러분한테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실천적으로 행위가 나와야 돼요. 사랑의 행위가. 안 나온다, 가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정자가 아닌 겁니다. 얘기하시겠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그분들의 논리를 제가 바로 받아들일게요. 막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 구절도 나와요. 그런데 그 구절 제가 말 안 할게요. 여러분 말이 다 맞다 치더라도 또 성경에 확실하게 써놓은 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느니라. 즉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그 당신들의 말을 100% 제가 인정하고 존중하더라도 당신이 예정자라면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예정된 구원이 예정된 존재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짓고 계시죠? 아닌 거예요. 당신 논리로라면 예정자가 아닌 겁니다. 당신. 지금 제 얘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혹시 그 예정론을 믿고 계신 분들은 하느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건 성령이랑 친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 살아갈 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이 도와주는 거지 노력을 안 하는 자를 하늘이 도와준다고요? 이건 자기 망상입니다. 혼자서 정신 승리하고 계신 거고 아무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왜?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심지어 성경은 행위 구원론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여기서 행위라는 거는 바리새파랑 다른 이유는 성령 안에서의 행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실천이죠. 성령 안에서의 실천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는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제가 이것까지도 양보했는데도 예정자가 아닌 것 같으시면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예정론, 구원론 이런 얘기는 다 칼뱅이 얘기했는데요. 누가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한 얘기 아니면 집어치세요. 그거. 여러분 천국을 칼뱅이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 예수님이 보내준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엉뚱한 어디 지방방송 듣고 공부했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안 들여다 보내주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런 말 하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주장한 분은 예수님인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 엉뚱한 교재 갖고 공부해가지고 시험장 와가지고 왜 다르죠? 기준이? 그러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가 장식이 아닌 한에는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뭔 감 온다 이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자명한 겁니다. 그게 성령의 소리예요.